안녕하십니까. 통일 브리핑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인권위 권익위와 공동으로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 인권 증진 추진 방향을 주제로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UPR에서 3대 악법 제정, 납북 억류자 문제, 탈북민 강제 북송 등의 북한 인권 의제가 각국 공고안에 다수 반영된 것과 우리 억류 선교사 3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에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반도 미래 전략을 위한 대북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미래 전략의 핵심은 자유통일이며 자유통일만이 분단이 초래한 억압과 공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영호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안보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밝은 미래를 향한 전략적 준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견고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